우리 금쪽이는 왜 이렇게 라이트닝만 넣어?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어떡해? 금쪽아, 아이폰 14에도 또 넣을 거야? 당연하지.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이제 대충 윤곽이 좀 잡힌 것 같죠? 지금이 5월이니까 새로운 아이폰이 공개되는 9월까지 대략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13을 사도 될지 조금 더 존버해서 14를 사도 될지 고민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9월에 새롭게 출시된 아이폰 14에 대한 루머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폰 12 미니가 공개되었을 때 작은 스마트폰을 원하셨던 분들이 매우 좋아하고 열광했으나 실제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판매량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유독 미니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수소문에서 알아본 결과 유독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미니 시리즈가 꽤 팔린 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12가 공개되고 1년 뒤인 아이폰 13에서 이 당시에도 루머로는 12 미니가 워낙 안 팔렸기 때문에 미니 시리즈를 단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 아이폰 13이 공개되었을 때는 미니가 출시되었었죠. 이렇게 근근히 수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 9월에 출시할 아이폰 14에서는 진짜 미니 시리즈를 더 이상 출시하지 않는다 라는 루머가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니가 사라지고 이 라인업을 대체할 새로운 모델 아이폰 14 맥스가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고 해요. 이것은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동일한 6.7인치이고 쉽게 말하자면 아이폰 14, 14 맥스라는 일반적인 라인 두 개,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라는 프로 라인업 두 개 이렇게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버전에서 사이즈만 키운 버전이 새롭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더 큰 화면을 쓰기 위해 이제는 굳이 프로를 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라인업과 다르게 좀 화면의 크기 6.1인치, 6.7인치인 것은 동일하게 가져가지만 스펙에 따라서 프로로 갈 것이냐 일반으로 갈 것이냐 이러한 라인업을 이제는 더 세세하게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디자인적인 변화는 아이폰 13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변하지 않고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해요. 뭐 이제는 놀랍지도 않죠. 대신 미묘하게 소소한 변화가 있긴 합니다. 아이폰 14 프로의 경우 모서리가 조금 더 둥그러진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맥스는 그대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추측해보자 면 곡률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매년 갈수록 매우 커지는 카메라 디자인 때문에 맥스의 경우 기본적인 면적이 넓으니 기존 비율을 살릴 수도 있지만 이미 아이폰 13 프로 카메라 디자인만 하더라도 워낙 과한지라 여기서 센서가 더 커진다면 후면에 있는 비율이나 디자인이 좀 틀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곡률이나 모서리의 디자인이 조금 수정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크고 아쉬웠던 점, 아, 우리는 USB Type-C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아이폰 14에서는 라이트닝 포트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C타입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긴 했지만 이 C타입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내년인 아이폰 15에서 들어갈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또한 소재에 대해서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도 애플워치에서 보였던 티타늄 버전이 추가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건 아직까지 완전 구체적인 루머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앞서 말했던 6.1인치, 6.7인치 두 가지의 스크린 사이즈를 갖게 되고 여기서 스펙에 따라 프로, 일반 라인업으로 나눠질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도 또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등장한 아이폰 10에서 처음 선보이는 노치의 디자인이 드디어 달라질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이미 아이폰 13에서 노치가 조금 더 줄어들긴 했지만 이미 노치 자체가 크기 때문에 크게 티가 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했던 노치가 초기 루머에서는 알약형, 그리고 펀치홀 하나에서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루머가 더욱 구체화돼서 이제는 I형 펀치홀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도 아쉬운 점이 있긴 했습니다. 아이폰 14와 14 프로와의 급 차이를 두려고 해서인지 아이폰 14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노치 방식을 사용하고 프로만 두 개의 원형으로 된 펀치홀이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디자인적으로 보자면 호불호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애플이 오랫동안 노치를 써온 것에 대한 이제 변화가 좀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갤럭시의 펀치홀만큼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방식이 조금 더 예뻐 보이기는 해요. 실제로 보면 뇌이징은 더 빨리 되겠죠? 추가로 앞서 말한 곡률 그리고 아이 펀치홀을 맞추기 위해 프로는 세로가 조금 더 길어질 예정이라 하고 세로가 길어지면서 비율이 조금 달라질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앞서 말했던 스크린 사이즈는 동일한데 프로와 일반 라인업의 경계를 더욱 주려고 한 것처럼 프로는 베젤도 대략 20% 더 줄어들 것이라는 강화유리 유출 사진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갤럭시는 벌써 이제 칼베젤인데 아이폰은 조금
느끼는 했어요. 또한 유출된 강화 유리를 보잖아요. 그럼 수화부 쪽을 봤을 때 노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로 봐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프로와 일반 라인업의 수화부 스피커의 디자인이 좀 다르잖아요. 여기서도 스피커적으로 프로 라인업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머지 디스플레이 스펙을 보자면 크게 루머로 나온 것은 없지만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프로만 탑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전 루머로는 전 라인업 프로모션을 탑재해준다고 했는데, 하, 이것도 안드로이드는 120Hz가 기본인 시대에서 아이폰은 플래그십인데도 아직까지 60Hz라면 이것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안 쓰면 모르는데 120Hz를 맞봤다가 다시 내려오면 역체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다음은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메라도 기존에 비해서는 더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조금 더 커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화소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이미 아이폰 12에서 13으로 오면서 카메라 센서의 크기가 더 커지면서 이 카툭티도 더 커지고 굉장히 괴랄한 디자인으로 변했는데 여기서도 더 커지면 일단 아이폰의 두께도 조금 더 증가할 것 같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카메라의 구성은 기본 모델의 경우 기존처럼 대각선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고 프로는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가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떠한 점에서 크게 변하냐? 프로 모델의 경우 기존 1200만 화소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4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갤럭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4800만 화소, 6400만 화소, 심지어 울트라에서는 1억 800만 화소를 사용했는데 이제 아이폰에서 조금 더 고화소인 4800만 화소를 탑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량이 충분할 때는 4800만 화소, 그러니까 고화소 모드로 찍고 빛이 부족하게 된다면 1200만 화소로 내려서 찍게 되는 그러한 모드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이미 갤럭시에서 고화소 카메라를 이제 보여준지라 크게 기대가 되지 않긴 하거든요. 하지만 애플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포장해서 마케팅으로 풀어낼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실제 결과물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들기도 해요. 그럼 일반 모델은 크게 변하지 않냐? 프로와 일반 모두 전면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기존에는 고정 초점 방식의 F2.2 카메라였다면 이번에는 오토포커스를 지원하고 F1.9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의 장점이라면 쉽게 말해 아웃포커싱 효과를 더욱 확실하게 줄 수 있고, 조리개값이 낮아질수록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밝은 사진을 찍는 데 유리해요. 그리고 국내 부품 소스에 의하면 후면에 TOF 카메라가 프로뿐만이 아니라 일반 모델에까지 탑재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루머는 아직까지 없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서에 대한 이야기는? 아,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루머이자 소식이긴 한데, 애플이 퀄컴과 엑시노스가 죽을 쓰고 있고, 예전에 말한 것처럼 애플의 프로세서는 다른 이제 경쟁사 대비 한 2-3년은 더 빠르게 앞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적어도 매년 프로와 일반을 구분하지 않고 작년에는 그래픽 코어 정도의 차이만 두고 새로운 프로세서가 탑재되었다면, 이번에는 프로 모델만 새로운 A16을 탑재하고 일반 모델은 A15,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탑재할 예정이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이 루머가 진짜라면 매우 아쉽기는 해요. 아이폰의 상징이 타사 대비 2-3년 더 빠른 고성능인데 전작과 동일한 성능을 내기 때문이죠. A15를 탑재하면 그래픽 코어 수는 작년 프로와 맞춰주나? 아니면 애플도 성능 증가폭만큼 발열을 피해갈 수 없어서일까요? 또 다른 루머에서는 아이폰에서 보기 힘든 베이퍼 챔버 방식의 쿨링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도 합니다. 이거는 뭐 확실하게 탑재된다가 아니라 뭐 테스트 중이라는 건 그 정도만 루머가 있긴 해요. 분명 A15만 하더라도 경쟁사 대비 훌륭한 성능이고 앞으로 몇 년 써도 충분한 성능이긴 하지만, 새로운 제품인데 1년 전 모델의 프로세서와 동일하다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대신 램은 조금 더 넉넉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라인업 6GB의 램이 탑재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프로세서가 신형이 아닌 게 아쉽긴 하지만 A15만 하더라도 워낙 괜찮아서 램이 더 큰 게 중요한데, 아이폰을 한번 구입하면 오래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오히려 램이 더 증가한 것이 반겨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 새로운 아이폰 14가 나왔을 때 제가 기다리는 것, 가장 첫 번째는 USB Type-C. 사실 이거는 거의 포기했어요. 두 번째는 무게. 요것도 실제로 아이폰 13을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시겠지만 아이폰 12 정도 때의 무게가 완전 적당하고 가벼우면서 좋았거든요. 근데 13으로 오면서 매우 무거워졌단 말이죠. 제발 14에서는 무게 다이어트가 되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기본 모델에 대한 램. 이것도 뭐 프로는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 없기 때문에 뭐 6GB가 거의 고정이라고 봐야겠지만, 일반 모델이 4GB에서 6GB로 증가한다면 애플의 4호 지원을 생각했을 때 이것도 충분히 반길 만한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미니가 사실상 단종이 된다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부터 출시할 아이폰 SE 시리즈가 미니가 새로운 아이폰 SE를 대체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저도 새로운 아이폰 14가 공개되기 전에 이러한 루머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보는 겸 영상으로 제작해봤습니다. 애플의 경우 그나마 삼성보다는 루머 아니면 이제 유출이 좀 덜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큼직큼직한 루머는 사실 거의 맞을 것 같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떠한 개선이 있을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개선점이 무엇이 있을지 나머지는 9월에 진행될 애플 키노트를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난 다른 것보다 무게가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이상 13을 벌써 깨먹은 사람의 소감.